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허원순 위원 위원 모시고 한국 경제 미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 하면은 한국 경제 신문이 되는 거고요.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 거네요. 두 가지면요. 우선 미래 한국 경제 미래니까 너무 거창해서 제가 막 움츠러들어서 말을 잘 안 되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현단인데 한 우리가 한국 경제 붙였으면 저희 한국 경제 신문 할 때 한국 띄우고 경제 하면은 소극적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 이런데 제가 뭐 미래를 짐다면 너무 거창한 얘기가 될 거고 오늘 마침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낸 자료가 하나 있어서. 그 자료를 우리 함께 보자. 뭐 그런 차원입니다. 그 자료가 뭐냐면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죠? 우리 경제 5단체라면은 대한상의 전경련, 그다음에 무역협회,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이거는 이제 그냥 경제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정부 업무도 수행하고요. 법적인 단체입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건데 어쨌든 대한상의는 그렇고요. 대한상의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출 주력 사업 13개를 추려가지고 수출을 많은 순서대로 이게 도무지 지금 어떤 상태냐 300개 기업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수출이 굉장히 뭐 얼들어서 벌써 20몇%도 줄어들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교역 수출이 줄어든 가운데 우리의 수출이 좀 더 많이 줄었다는 거 우리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출이 지금 뭐 10몇 개월째 아니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가? 뭐냐 하니까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 주력 기업을 조사했는데 그 300개 기업이 이제 가전, 반도체, 뭐 석유화학, 자동차, 우리 그 산업의 주요 수출 산업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해봤더니 어떠냐? 상황을 봤더니, 걱정스러운 게 성숙기에 들어서 있다. 성숙기라는 것은 표현 자체가 아름답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제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늙었다는 거죠. 늙었다는 겁니다. 신산업, 젊은 게 진입기 새로운 그 말할까 아주 성장기에 들어가는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갔다는 게 성숙기라는 게 여기 안에 설문조사에 나옵니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성숙, 쇠퇴기 막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렇게 꼭지 올라가 이제는 그 국제 산업이 분업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보십시오. 예전에 70년대 섬유 막 값싼 섬유 만들어서 막 싸게 내다 팔았잖아요. 운동화 만들어서 막 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선풍기, 냉장고, 뭐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러다가 더 좋은 게 이제 평판 텔레비전 나오고 휴대폰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국제 사회 분업 체계가 점점 고급 선진국은 고급으로 가고 우리가 만들던 그 중국으로 넘겨줬잖아요. 또 옷 만드는 거는 방글라데시, 베트남으로 넘겨주는 이런. 국제사회의 분업화에 따라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70년대 식으로 하면 섬유, 신발, 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백색 가전, 냉장고, 텔레비전, 전화기 만들어 팔다가 이제 고급형으로 왔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성숙기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은 뭐냐? 그렇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차 이제 생각하면 성숙기다면 노년기입니까? 노년기니까 이 성숙기에 이 산업은 이제 다른데 중국이나 이런데 물려주고 베트남에 인도네시아에 물려주고 우리는 더 미래형 전에 그 냉장고 다음 단계를 휴대폰을 했듯이 그 다음 단계를 만들고 개척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어렵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가 좀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가 하락 뭐 등등을 해가지고 침체기에 저성장 저금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우리가 유독 수출이 많이 떨어졌다면 자동차가 언제까지 갈 거냐? 한국의 반도체, 휴대폰, 삼성전자 언제까지 갈 거냐? 요 다음 먹거리를 찾고 요거는 점점 넘겨줘야 아직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성숙기에서 기울어질 테니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상공회의사가 300개 기업 설문조사한 의미가 그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보면은 300개 기업을 성숙기라고 들어갔다는 기업이 13대 수출 주력 기업 중에서 66%가 그렇게 기업이 응답한 거예요. 우리는 성숙기에 들어갔다 이제. 기업 스스로의 기업 스스로 응답입니다. 진단이. 그럼 뭐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기업들이 제시한 게 신사업에 가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그다음 그런 거 융합된 기술, 신소재, 나노, 그다음에 에너지에서 신산업, 서비스 산업의 결합,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뭐 ITC 분야로 간다면 사물인터넷,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홈, 그다음 드론 그런 관련 무인기기, 3D 프린팅, 인공지능 뭐 알파고 나왔습니다만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 가상 증강 현실 이런 게 다음 먹거리에 우리가 찾아야 할 서비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럼 그게 준비가 잘 돼 가느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그리고 설문조사, 이미, 예. 네. 여기 보면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한 87%. 그래서 네. 신산업을 기업이 찾겠다고 하는 게 87% 응답은 나왔습니다. 그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가능성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뭐 나온 쭉 그 열거한 사업들은 이미 뭐 제 귀에 익숙할 정도면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선투자를 많이 해놓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알파고, 우린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뭐 알파고 기계에 대해서 반감이다, 공포다, 경악이다, 뭐, 무슨 미래, 전부 다 꼭 마치 콜라병 본 부시맨처럼, 네. 석기시대 원신이 뭐 만난 것처럼 놀라가지고, 기계가 집에 안에 헛담론과 헛소리하고 있을 때, 그 선진국들은 그걸 이미 쭉 나가고 있는데, 실용화 우리는 그걸 노력을 할 생각 안 하고 헛담론 하지.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87% 기업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게 검토 단계. 준비도 아니고 그 살펴보는 거죠. 아직 뭐 네. 제보자 하는 기획실에서 보는 단계겠죠. 검토 단계가 겨우 57%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업이 기술력 확보 등 조금 착수했다는 데는 23%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응? 출시 단계는 1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세계의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앞서가야 이게 그렇죠. 경쟁력이 뭐, 생기는 건데 아주 앞서가면 최고 베스트겠지만 앞서가지 네. 않더라도 우리가 사실 조선 이런 게 이제 요즘 어렵다는 게 몇십 년간 우리가 잘 어느 정도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더 이상 노동 집약적 그거로 산업이 조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중국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구조상. 네. 네. 그래서 국제 그 일종의 산업의 먹이 뭐랄까 이 생태계 밸류 네. 네.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비교 우위로 보나 인건비 등과 재료비를 볼 때 중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을 가지고 있으려면 정말 호화 크루저를 만들거나 이지스함 같은 초고급 그 비행기 배를 만들 수 있는 뭘 하거나 특수선 그런 거 있죠. 요트 같은 걸 만들거나 이쪽을 가야지. 그 쇠붙이 뚱뚱 붙여서 만든 벌크선에다가 컨테이너라는 게 엔진 갈고 프로펠러 달고 크게 만드는 그거는 중국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경쟁력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만 네. 아니라 산업이.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다음으로 안 가고 있으면 물론 기업도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뭐 그러겠죠. 기업은 또 가려고 하니까 뭐 신산업에 대한 규제도 많다. 그다음에 뭐 금융의 그 어떤 제재도 많다. 그 사업은 불확실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오너십 경력이 잘 안 되니까 장기적인 투자가 안 된다. 이유는 아마 무수할 건데 네. 그 무수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우리가 한번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제가 소개드린 게 지난 작년 연말에 이제 핀란드 다녀왔습니다. 핀란드를 제대로 구경하는데 핀란드 가서 경제가 어떠냐고 물었더니요. 매우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렵습니까? 핀란드도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습니다. 네. 북유럽의 인구 5-6방면에 꽤 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노키아가 막연히 망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핀란드의 국민기업. 핀란드가 그 노키아 잘 나갈 때 우리가 보급형 소위 말 중저가 전 세계 노키아 가면 노키아 이 입간판 없는 데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갔고 좌초되고 무너져가지고 어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주력 기업이란 것도 어느 순간에 그 먹거리와 이런 거를 미래 산업을 개척해 놓지 않으면 그런 순간이 지금 당장 올해 내년이 아니더라도 올 수도 밖에 없다. 있다.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네. 있다. 뭐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하겠지만 그런데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적게 됐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가 300대 기업 우리 수십 3대 상위 수출기업의 기업 관계자들 설문조사한 답변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 내수시장이 그렇게 뭐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요. 예. 아 물론 내수도 가야 됩니다. 내수에 네. 기반한 개인 사업자나 작은 서비스 사업자 많지만은 우리가 기대고 있는 거는 수출이고 역시 수출인데 그 수출을 네. 위해서 우리가 중후장대한 큰 사업들이 수출을 바라보고 그 거대한 석유화학을 했고 자동차 투자했고 전자했지 그 국내 내수 시장 보고 그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역시 정소 단박보다는 중후장대로 나가야 하는데 왔는데 네. 이제 물론 이제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후장대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중후장대 시대가 갔다.
그러고 특히 우리나라 정도 경제가 발달된 데는 중후장대로 해가지고 재미보고 하던 시대는 갔다. 네.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 말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후장대하고 이런 거는 저개발 국가에서 꽉 컨테이너 설치하고 막 대형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하고 막 굴리는 거는 싸게 하는 데는 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하지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맞지만 문제는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갈 방향과 거기서 기술을 확보하고 거기에 투자가 돼줘야 되는데 네.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또 거듭 상공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기업들이 자체 진단을 한 결과 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걸 기업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네. 기업을 응원하고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사회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 당신들 해봐. 하는 거 당신네들이 네. 꿈꾸는 게 되도록 해봐. 그게 바로 정부고 정치권이고 여론이 그 기업을 응원해주고 그 가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예전에 아까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섬유 만들어가 예전에 우리 70년대 섬유 싸구려 수출을 많이 할 때 물량으로 볼 때 해마다 남산 부피만큼의 섬유가 수출됐습니다. 네. 요즘 우리 중국제 중국부터 나 이제 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는 옷 안 거면 뭐 티셔츠 좋은 거 많잖아요. 뭐 그렇듯이 그렇게 싸게 했는 걸 이제 산업 구조조정해가 점점 고도화해 왔단 말이에요. 그 휴대폰 전 세계 최고잖아요. 반도체 네. 우리 만드는데 그 다음에 가도록 기업이 더 마음 놓고 투자하는 기업은 정책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투자했는데 정책이 네. 어떻게 돼서 이게 뭐 어떻게 될까 봐 쉽게 투자를 못하는 게 어떤 간섭이 올지 뭐 하려고 했는데 일감 몰아주게 한다고 조져버리죠. 또 무슨 갑질한다고 대리점법 만들어 막 이러니까 못하는데 기업이 더 할 수 있도록 확확 응원해주고 규제를 풀고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는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게 나가게끔 확확 지원해주고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해야지 뭐 시장에 어떻게 될지 두려운 데다가 시장 어떻게 될지 두려움보다 더 크게 국내 정책 리스크, 정치가 어떻게 될지 또 정치적으로 뭐 좀 소위 말하는 진보파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누를지 모르는 정치 리스크까지 와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삼중고 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목이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뭐랄까 정책적으로 기업의 이 어려움을 우리 그 전 국가적으로 만들 그대로 전기 민관 합쳐서 나갈 때 그 다음 단계가 그나마 그렇게 합친다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전부 다 이건 선진국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예전에 우리가 섬유할 때는 중국과 경쟁하고 뭐 우리 중진국 대만하고 경쟁하고 홍콩하고 경쟁하고 뭐 싱가포르 네. 경쟁했지만 지금은 우리 경쟁은 야 이게 미국, 유럽,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체급이 올라가가지고 네. 중요한 것들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답은 나온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쟁 상대 역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 경쟁에 대한 우리의 의식도 선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예, 장 대표님 결론이 좋으네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어느 나라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나라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뭔가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히 최소한 보입니다. 정책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만이라도 들어주자. 네. 기업 리스크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 네, 그래야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해외에 나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